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빠밤. 2017년 추석 연휴 첫날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피렐리 타이어의 체험단에 선정이 됐는데요. 엔젤 스쿠터라는 모델의 타이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피렐리의 디아블로 타이어를 140 사이즈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걸 장착하고 보시면 솜털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착하고 1000km를 못 탔습니다. 500km 정도를 주행했는데 느꼈던 점, 순정 타이어를 타다가 이걸로 바꿨을 때 느꼈던 점과 이번에 엔젤 스쿠터라는 타이어를 장착하게 되면서 또 느낀 점을 후기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물론 피렐리 체험단 행사를 진행한 코르세모토라는 곳에서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피렐리사의 타이어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앞타이어는 아니고 뒷타이어예요. 그래서 뒷타이어를 지금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틀리고 엔젤 스쿠터라는 타이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뭐 실제 사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또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오늘 장착을 하러 가기로 했고요. 가기 전에 아니면 가면서 이 타이어에 대한 점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타고 와서 영상을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서부터 지금 이쪽은 차량이 없는 관계로 한번 70km까지의 속도를 80km까지의 가속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라인이고요. 여기서부터 몇 초나 걸리는지 먼저 사전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MSX125를 기준으로 0km부터 60km까지의 가속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60km까지만 달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고! 풀 스로틀로 감고 있어요. 끝! 자, 좀 더 긴 거리에서 또는 가속이 얼마나 끝까지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녹화를 해보고 싶지만 도로 여건상 60km까지만 가속을 한번 해봤습니다. 브레이킹 얼마나 되는지 60km까지만 역시 달려보고 브레이킹 해보도록 할게요. 풀 브레이킹 할 겁니다. 딥 브레이크만 3, 2, 1 60km까지만 가속합니다. 하고 브레이크. 얼마나 브레이크가 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브레이킹 했어요. 60km까지 가속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걸음으로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치수를 잴 수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쭉 오다가 여기쯤에서 브레이크가 된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세 걸음 반 14걸음. 제가 스타트 지점을 조금 애매해가지고 얼추 정한 포인트로부터 스타트 지점부터 14걸음 반 정도가 풀브레이킹을 했을 때 멈추면서 정지했습니다. 물론 이제 새 타이어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포에서 오면서 코르세 모터로부터 장착하고 오면서 가속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너링의 느낌 그리고 브레이킹을 했을 때 얼마나 밀리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 MSX125 동호회 동생들 타이어로 해보면 좋겠지만 같은 차량에 같은 라이더가 같은 컨디션의 차량으로
테스트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교체 그 체험단이라고 해서 오늘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다급하게나마 이렇게 피렐리 디아블로 타이어를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소비자 중심으로 아 이런 느낌이다 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순정에서 이 140 광폭 타이어를 장착하게 되면서 벌써부터 느낌이 조금 틀리긴 했습니다. 소음도와 승차감에서 약간의 차이를 느끼긴 했습니다. 물론 가속력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무게가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차이가 생길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일 타이어 사이즈가 아니고 광폭 타이어 사이즈와 그 다음에 순정 타이어 사이즈를 기준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브레이킹 풀브레이킹을 했을 때 얼마나 그립을 꽉 잡아주는지 그렇게 많이 잡아준다면 이제 코너링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뭐 그냥 마일리지가 길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스쿠터 타시는 분들의 유지비 부분을 얼마나 해소해 줄 수 있을지 마일리지 우선으로 했는지 아니면 마일리지를 포기하고 그립력 우선으로 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테스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론 타이어 코팅이 벗겨지지 않은 채로 타고 와서 동일한 조건에서 브레이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가속을 해본다든지 하겠지만 한 달간 체험을 하면서 어느 정도로 그립력이라든지 어느 정도로 성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성까지도 고려하고 있는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볼 거고요. 이것이 뭐 성능 위주인지 아니면 경제성 위주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제모토까지 거의 한 1km 정도가 남았습니다. 제가 아까 제가 지금 장착하고 있는 피렐리 디아블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약간 그 듀얼 퍼포즈 타이어 써보신 분 아실까 모르겠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딱 어떤 거라고 해야 될까 그 요즘 어드벤처 바이크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온로드 오프로드 겸용 바이크라고 해서 완전히 깍두기 타이어가 아니고 골이 되게 깊은 타이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온로드 뭐 예를 들면 온로드 70%에 오프로드 30% 비율 오프로드라고 볼 수는 없고 저기 비포 정도로 30% 정도의 비율의 타이어나 온로드가 30%고 또 반대로 비포 정도로가 70% 정도 되는 듀얼 퍼포즈 쪽의 타이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써본 것은 온로드가 한 7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오프로드가 한 30% 정도 되는 듀얼 퍼포즈 타이어를 처음 끼고 나서 어떤 부분이 틀렸냐면 일단 뭐 지상고 부분을 제외하고 골이 워낙 깊어요. 그래서 그 타이어를 끼고 30km 미만 예를 들면 10km 정도 10km에서 2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을 했을 경우에 약간 그 말타기라고 해야 되나 득득득득 하면서 이제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디아블로 타이어가 그랬어요. 저한테는 어느 정도였냐면 아파트 단지를 들어갔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막
타이어가 이상한가 싶을 정도로 기분이 이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순정 타이어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그 타이어 그 패턴에 의해서 노면을 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완전히 그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녹색 그 뭐라 뭐더라 그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이 그런 맨질맨질한 바닥에서는 타이어가 무슨 말타기를 하는 것처럼 차가 정말로 쭉쭉쭉쭉 이렇게 조금씩 쭉쭉쭉쭉 이렇게 흔들릴 정도의 승차감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 당연히 패턴의 문제겠지만 이게 그런 쪽에 도로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제가 그냥 단순 예민한 건지 뭐 그런 왜 그런 느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타이어 자체가 측면 좌측이나 우측의 측면을 기준으로 굉장히 되게 깊게 패턴이 파져 있고 직선 위주의 패턴이 되어 있어서 거의 다 도착했네. 직선 위주의 패턴이 되어 있어서 더더군다나 이것이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느낌 자체가 뭐야이 정도면은 그냥 임도 타도 되겠다 이런 정도의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이제 뭐 피렐리 같은 경우 요번에 교체할 피렐리 스쿠터 용 타이어 같은 경우는 시내에 적합하게 제작이 됐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패턴이 좀 부드럽게 나오거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뭐야 이거? 90m 앞이니까 조금만 더 가다가 여긴가? 마포종합동물병원인데, 씨, 아니구나. 어디야? 오토바이 센터가 없는데? 아, 여긴가? 아프리 포르쉐 모터. 아, 여기가 피렐리 총판 약간 비슷한 개념이로구나. 여기가 아프릴리아와 모터 구찌 서비스 센터. 그리고 코르세. 피렐리라는 곳입니다. 내가 여기에 도착을 했고, 일단 들어가서 한번 만나 뵙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